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요즘 혹시 내일 바쁘세요? 내일요? 예. 왜요? 저3080 Ti 받았는데, 네. 도와주십시오. 솔직 좀. 아, 무슨 글카 설치 하나를 도와줘요. 2080 공짜로 드림. 그, 님, 어디 사셨죠? 진짜 씨. 어디더라? 개 어이없네. 주소 보내드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네. 뚜껑. 뚜껑. Let's go, baby. Music start.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오, 하이. 개판했네요. 와, 파운더스 에디션이네. 엔비디아에서 받았는가 보네. 아, 맞다. 나도. 엔비디아 나 싫어할 거야. 나 3080 때 존나 까가지고. 그래서 안 주나 보네. 뭐 그럴 수 있지. 오, 3080이랑 똑같이 생겼네. 전원 케이블. 이 마치 저 안 찍었음. 네? 제 거 쓰세요. 아하. 와, 영롱하다 3080 Ti. 원컴이었었죠? 원컴. 저 난관을. 와. 오 쉣. 아니 저번에 왔을 때 그거 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앞을 안 봤네. 와. 아. 아니 어제 전화니까 씨 이거 팔고 준다 이거 바로 온다고 그냥. 아니 글카 바꾸려면 솔직히 혼자서 해도 되지만 이제 또 힘들 수 있으니까. 힘들 수 있지 충분히. 글카 바꾸는데 도와달라니까. 그렇지 충분히 힘들 수 있다고 생각. 아니 뭐 하면 날 불러서 2080 줄게니까 당장 가야죠 이러시라고. 메인보드 줬으니까 나도 주는 거지. 그치. 먹고 살아야죠. 그쵸, 먹고 살아야죠. 와, 이렇게 더러운 줄 알았으면 내 그 갖고 올 걸. 아, 그 뿌리는 거? 응. 저 있어요. 놀랍게도 여기 있어요, 여기. 오. 근데 이것도 더러워. 근데 써도 돼요? 써도 돼. 아니요. 이거 쓰면 먼지가 날릴 텐데 괜찮냐고. 아, 밖에서 하고 오자 그러면. 밖에서 하고 오자고요? 네. 하지 말죠. 소켓 쪽만 살짝 할게. 아, 빠방 2080. 이엠텍 거. 진짜 그거 아마 처음 나오자마자 샀을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3080T. Ti. 아 이거 케이블 하나밖에 안 빼놨었나? 난 몰라. 이거 하나밖에 안 빼놔도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권장을 안 해요 엔비디아에서. 아. 왜냐면 이게 하나가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두 개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얘는 이제 3000번대 후반 애들은 전기를 많이 처먹어서 불날 수도 있어서 케이블을 두 개를 빼가지고 각자 이제 하나씩 꼬매서 쓰라고 하거든요 권장은. 그래서 하나를 빼야겠네요. 박스 어디 있어요? 무슨 박스? 파워 박스. 박스는 난 모르지. 아 이게 그때 파워 바꾼 거잖아요. 파워 박스 기다려보세요. 케이블 아마 놔뒀을 거예요. 맞죠 이거? 네. 거기에 이거. 우와. 아주 우와. 왜? 와, 나 이거는 처음 봐. 왜? 이런 먼지는 처음 봐. 여기 그릴, 여기 그릴 따라서 모양이. 아니. 와. 아니, 무슨 곰팡이 핀 것 같아. 와. 이사 가시면 이제 좀 컴퓨터 깔끔한데 이제 위에 두고 청소 자주 하시는 걸로. 오우야. 오우야, 진짜 미쳤고. 이거 테슬라 끌고 왔어요? 네. 테슬라 좋아요? 네, 개 좋아요. 기가 막혀. 나도 테슬라. 그 리스로 하면은 얼마 안 하죠? 한 달에 한 8? 7, 80? 7, 80이면 거의 공짜로 타고 다니는 거네. 응. 로하나 그런 데 쓰는 돈으로 과금 좀 덜 하시고 이제 덜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죄송한데 차도 있고 과금 되는데. 로하? 근데 로하는 애초에 CPU에 막혀가지고 프레임 더 안 올라갈 텐데 게임 최적화 때문에. 근데 저 하루 돌렸거든요. 하루 돌렸었다고요? 예. 아니 풀업 돌리죠. 왜 하루 돌려요 2080으로? 키고 방송 키고 하니까 좀 렉 걸리더라고. 아 그래? 응. 2080이면 괜찮을 텐데 이상하네. 그것도 오늘 보고 가야겠네. 근데 케이스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안 해두고? 당신이 해놓고 가셨어요. 예? 제가요? 예. 왜? 난 모르지. 나는 이렇게 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아. 왜? 난 그런 적 없어. 당신밖에 없어. 아니다 나 아니야.
저 영상 봐요? 영상 봐? 영상 봐? 영상 봐? 영상 봐? 쫀득 눈쟁이 컴퓨터 켜졌죠? 아래쪽 아래쪽이 안 보이네? 아래쪽이 안 보이는데? 아 이거 아래쪽이 안 보이네. 모른 척 하려고 지금. 아무튼 전 그런 적 없어요. 아무튼 난 아니에요. 왼쪽으로 해주세요. 네, 보여야지. 성공팔콘 응? 키는 거 보여야죠. 아, 오케이, 일단 키고 내일 장품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판매합니다. 장품도요. 오, 두께 맞춰보. 맞춰보세요. 4에서 5mm. 중요한 점 뭔 점? 응? 내가 모르. 아, 씨! 4에서 5mm. 6mm는 안 될 것 같고. 딱 괜찮지, 저 정도. 그래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 왼쪽 끝으로 붙여주십시오. 아 그래서 그랬는가 보네. 그때 왼쪽 끝으로 붙여달라고 해가지고 그럼 케이블이 좀 이게 각이 안 나올 텐데 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해야 돼. 왜요?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보이는 상태로 왼쪽 끝으로 해야 돼.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는가 보네. 여기 하얀 빛 두 개. 끝이야? 하얀 빛 두 개. 네 끝이에요. 아니지 이거 보려고 돌린 거였어 이거? 하얀 빛 두 개. 그렇네. 아 이거 근데 컴퓨터 이상한 게 네. 처음 키면은 인터넷 연결이 안 돼요. 그것도 해결해 드릴게요. 다시 켜야 돼. 다시 시작해야 켜진다고요? 응. 다시 시작하면 인터넷 켜지. 다시 시작 안 하면요? 죽어도 안 돼요? 그것도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했을 때는 안 그렇지 않았나? 네 갑자기 어느 순간 그래졌어요. 깔끔하게 해결. 왜 말 안 했어요 저한테? 예?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얼마 안 됐어 저렇게 된 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말 안 했냐고요? 얼마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되긴 됐잖아요. 그렇죠. 일단 드라이버를 긁어받은 지 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받았을 때는 아마 거기서 주는 드라이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팔거든요? 난 주면 잘할 수 있는데. 엔비디아 아니요 좋아해요. 엔비디아 최고. 엔비디아 최고. 3090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슈프림 봤잖아요? MSI하고 엔비디아 글카 깠어도 결국엔 내 돈 주고 샀어. 왜? 대체제가 없거든. 3090 발고 스트림 대고 꼽아놓고 안 쓰는 거예요. 쓸 일이 많이 없더라고 저거 생각보다. 사람마다 방송 성향마다 달라서. 언제 산 거예요? 엄청 오래됐잖아. 3년 됐는데. 뭐야 그러면 나 그 이후에 온 건데? 내가 그때 안 알려줬나?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104에 썼다 했는데 왜 120으로 쓰고 있었대? 그러네요. 됐고. 아니 근데 이상하게 여기가 좀 색감이 달라 많이. 그건 똑같은 모니터인데. 똑같은 거라고요? 네. 다른데? LG 모니터잖아. 아니 다르죠. 모니터 종류가 다른데. 그런가? 당연히 그거 따라서 세팅은 다르게 돼 있죠. 근데 기본 패널 자체가 다른 거 같은데? 이거 TN이고 이거 IPS인 거 같은데? 기본 세팅 자체는 둘 다 기본인데. 이게 너무 밝아. 얘. 그래서 낮춘 거 아니에요? 그 낮춰도 이게 초기화 되더라고. 낮춰도 초기화 된다고요? 그 저는 저걸로 했거든 제어판으로. 에? 요걸로 제어판으로 왜 해요? 모니터에 있는데. 그러게. 이거 쓰는 거 아니야. 오 됐음. 오 눈쟁전자. 문제 있다고 한 게 뭐였죠? 인터넷 왜 그럴까요? 인터넷 드라이버 문제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껐다 켜도 계속 제대로 돼요? 네. 아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껐다 켜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아예 밑에 거에 꼽에 써도 되거든요. 이게 2.5기가 랜이 드라이버 문제가 계속 있었어가지고 아마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이제 자동으로 윈도우 업데이트하면서 돼가지고 그렇게 됐을 확률이 높아요. 일단 지금 상으로 봤을 때는 당장 바로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껐다 켜도 문제가 재현이 안 되면 근데 일단은 다른 포트라서 문제 없을 거고 램만 나중에 추가로 좀 바꾸면 될 것 같은데 프레임 좀 더 잘 나오려고 하면은 게임 캡처는 왜 3개나 또 있고 또 정리해야 돼? 네 정리 안 하면 렉 걸림. 최대한 통일시킬 수 있는 건 통일시켜 두는 게 좋습니다. 성공을 깔끔하게 맞는 거 맞아요? 대충 맞춘 거예요? 어림 없죠? 그것도 됨? 숫자로 맞춰야죠. 칼같이 온 김에 다 끝내고 갑시다. 다시 켜볼까요? 지금 로딩맥이거든요? 이게 왜인지 모르겠어. OBS 때문 아닌 것 같은데? OBS 끄고 해도 그러죠? 어. 그러면 OBS 때문이 아니네요. OBS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컴퓨터 다른 거를 좀 실행 중인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동 업데이트 저 관련 다 커버려야지. 된다. 이제
바로 넘어간 거예요? 바로 넘어가네요. 예. 네. 뭔가 아까 켜진 것들 중에 문제가 있었는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바로 되네. 잘 되네. 그러게요. 오, 눈쟁전자. 잘 되네요. 여튼 오. 뭔가 깔끔하게만 하면은 알아서 네. 잘 된다. 그러네요. 뭔가 역시, 충돌 날 만한 거야. 다 꺼버리면. 끝. 문제 해결됐으니까 포맷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최고다 눈쟁전자. 그 글카 박스는 없나요? 화면에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없어도 됩니다. 아니 없으면 없어도 되죠.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오늘 일단 됐지.